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이제 신발장. 아, 여기가 신발장. 이제 신발장. 아, 바로 있고 여기 신발장이네요. 어, 신발장이 넓게 잘 되어 있네요. 그 아래 공간을 비워서 신으실 신발은 밑으로 넣어서 보관하실 그렇죠. 여기 따로 있어서 자주 쓰시는 신발은 네. 바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 이제 우산이나 이런 거 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가 초입인데 네. 들어갈게요. 전자레인지 밥솥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저... 전자레인지는 네.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전시용품. 전시용품. 네. 여기 보시면 간이 식탁도 있고요. 이런 거 좋네요. 공간 활용하기 딱 좋은 네. 여기 보시면 행주 거리도 또 따로 되어 있어요. 행주 거리도 되고 여기 이제 위에도 이제 수납이 수납 싱크대 수납 싱크대 수납도 잘 되고 이건 냉장고죠? 예, 냉장고도 예.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냉장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짜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3구짜리 3구짜리 이것도 분양가 포함 네. 여기가 이제 조리기구 네, 이렇게 양념을 넣으실게요. 네, 요리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네, 여기서 꺼내서 마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네. 욕실하고 세탁실이 여기가 욕실하고 세탁실이 있어요. 네, 지금 세탁실과 욕실이 지금은 문이 없는데요. 예. 이제 입주하실 때는 거기다 문을 설치해드리고 아, 지금은 여기 보기 편하시라고 예. 이렇게 해놨지만은 세탁실은 따로 여기 문이 생긴다고 예. 그리고 건조대가 위에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보통 문이 없어서 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예. 창문을 달아서요. 이제 여기 창문이, 환기도, 창문이 넓게 짜여있네요. 네, 환기도 시키실 수 있게 되어있어요. 잘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이 됩니다. 현관. 붙박이장이 있는데 네. 이것도 분양가에 포함이 되나요? 네, 분양가에 포함이에요. 한번 열어보죠. 이건 아파트 다시 들어오시면서 전면에 보이는 게 안방, 거실, 자동방. 지금 저희 말고도 보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네, 많이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광고도 제가 지나고 손님들이 네. 많이 누르셨어요. 요즘에 많이 커지고 그렇죠. 요새 이런 저기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네, 원룸형 오피스텔은 혼자밖에 거주를 하실 수가 없는데 투룸형 오피스텔은 두 분이 거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천장에 에어컨 달아주고
금방 마감이 되겠네요. 네. 여기 좀 이제 냉장고 다 해야 손님들이 많아요. 냉동도. 저희가 리얼로 보여는 드리기 때문에 같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자 렌지도 드리고. 출납도 이렇게 있어요. 창문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창문도 넓게 떨려 있네요. 네, 이쪽 저희는 뷰가 예. 한강뷰를 볼 수 있는 곳과 안양창뷰를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저기 실은 되게 인기가 많겠죠? 금방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양천과 한강 쪽을 보는 뷰는 네. 지금 거의 마감을 되어가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아있긴 네. 한가요? 그죠?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조금 서둘러서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침대는 전시상 여기 지금 손님들이 많은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는 게 또 이렇게 뷰가 좋은 데를 또 선점을 해야지 가치도 또 남다르게 챙겨갈 수 있으니까 에어컨도 분양가 포함 여기 에어컨도 네. 천정 에어컨 분양가 네. 포함 보시면 여기 거실에도 큰 창이 되어 있어서 네. 채광이나 네. 환기시키시고 하실 때 전부 다 이중창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 단열이 잘 되고요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오피스텔은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덥기 때문에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도 차단이 돼서 한여름에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으시고요. 시원한 전망도 좋은 만큼 시원하게 잘 느낌나고 여기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 이제 벽이 가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벽체를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모델하우스처럼 설치를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를 슬라이딩 도어를 하셔서 필요하실 땐 방으로 사용하시고 필요 없으실 땐 열어서 이제 거실로 크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혈계인데 뭐 여기를 좀 독립된 공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해놓고 아니 좀 넓게 파트이게 좀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이거는 입주하실 때 선택사항이니까 취향에 맞게 여기도 보면 창문이 또 따로 크게 되어있어요. 창문들이 다 넓게 잘 뚫려 있어서 환기도 좋을 것 같고 햇빛도 잘 들어와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많이 나가고 있죠? 현재에서. 네,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도 벌써 계약이 여러 건이 나왔어요. 그래요? 좀 서둘러, 아무래도 서울권에서 뭐 네. 오피스텔은 시소성이 크다 보니까. 한강이 보이고 안양천이 보이는 예. 뷰가 저희가 더블 뷰거든요. 예. 그런 오피스텔을 찾기가 쉽지는 예.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여기 문의 주시면은 여기 저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